여름 더위를 피해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진하의 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울산 실록에 담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바다에 왔는데 네. 명진 씨는 이번 여름 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촬영 다니면서 울산의 바다를 많이 봤잖아요. 산과 바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충주로 가가지고 호수를 보고 싶더라고요. 호수도 좋은데 여름은 무조건 바다죠. 바다. 네. 바다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비경이 남다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생에서부터 강동까지 동해안의 유명한 바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울산의 바닷가에서 여름을 보낼 생각입니다. 아, 네. 역시 울산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근데 울산의 바닷가는 좀 특이해요. 어떤 놈이 특이한가요? 울산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고급도시고 산업수도인데 여기에 수많은 공장들도 있고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울산의 바닷가를 쭉 보면 예전에는 모두 기업체들의 하계 휴양소가 즐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울산 휴가 명소 1번지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남다르게 아주 지역의 명소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해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명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숨겨진 명소 한번 가보자, 선생님. 진하의 수욕장은 7월에 개장해서 8월까지 시민들에게 힐링 장소가 되는 곳인데요. 원래는 울산을 지키는 길목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진하가 왜 이런 진하라는 이름 붙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진하 해수욕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진하 주변은 굉장히 많은 명소들이 숨어 있어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곳이 있고 아, 네. 그리고 서생토 외성이 있고요. 명선도란 섬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이름에서 나타나든지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아. 즉 그 성이 있었다는 거죠. 수군 성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울산에 세 군데의 진성을 이야기하는데 연포, 그다음에 개운포, 그리고 서생포 이 세 군데의 진성을 뒀거든요. 진성을 넣었는데 수군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개운포에 뒀고 네. 연포와 서생포는 방어시설로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신라시대부터 왜구들의 주 침략로가 바로 서생포였어요. 그러니까 진성이 있었고 군사시설이 갖춰졌던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임진왜란 이야기에서 꼭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왜의 적장인 가또가 네. 서생포 해상에서 단판을 지을 때 네. 우리 쪽 사명대사가 여기에서 머물면서 강화회담을 주도했거든요. 네. 그 암자가 바로 여기 뒤에 산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인성암이라는 곳인데 신라의 고성인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규모가 축소됐지만 그때는 제법 큰 절이었고 이 서생의 팔경 가운데 인성암의 저녁 종소리가 꼽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명소이자 역사의 장소였던 진하는 울산 소속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실현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거랑입니다. 진하가 단순히 바다가 있고 그냥 휴양지로만 알았는데 여러 가지 순환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 천년 전부터 네. 진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의 스토리도 있었지만 현대사에도 이 진하는 많은 지명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에도요? 네, 그렇죠. 그 현장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거랑인데 네. 이 거랑이 깨목 거랑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깨목이 많다 해서 깨목 거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진하교가 오래된 다리가 아닙니다. 1972년도에 만든 다리인데 저 다리는 부산 직할시 동래군이 네. 동래군이 주도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아 그럼 이곳이 그러면은 부산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아. 부산 강화리였죠. 1962년에
이제 공업센터가 될 무렵에 이곳이 이제 울산에서 동네로 넘어갑니다. 73년도에 다시 양산으로 넘어갑니다. 아, 또 양산까지 갔다고요? 네. 경상남도 양산이 됐다가 그리고 83년도에 다시 경상남도 울산 군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부산과 양산, 울산이 서로 이곳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가날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많은 알력이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울산 강역시 울주군 서생 그중에 진하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풍경 있는 만큼 그렇죠. 본래 울산이었고 네. 이제는 완전히 울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여 년간 울산과 부산, 양산이 진하 쟁탈전을 벌일 정도였다고 하니 이곳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까요? 좀만 나오니까 파도가 잔잔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 진하 해수욕장이 네.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 가운데 파도가 제일 잔잔하고 수심이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잘 안 일어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휴양소로 유명합니다. 그 뭔가 레포츠 같은 거 즐기기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10여 년 전부터는 그 해양 레포츠의 성지가 돼가지고 국제 규모의 뭐 비치 발리볼 대회도 하고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곳이 그만큼 해변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가 발달했고 울주군에서도 이제 이곳을 이제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하의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놀았을까요? 진하가 네. 이제 저기 강양포구, 회화강에서 내려오는 강양포구하고 간절곶하고 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움푹 들어간 포구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는 포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독특한 이제 의로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멸치 그물 후리치기라는 문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생소합니다. 민속놀이로 네. 등록이 돼가지고 울주군 사람 여기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뭐 재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큰 배가 일단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쳐놓고 끈을 가지고 이쪽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양쪽에 끈을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 그 그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오죠. 그때 진하에 와 있는 수많은 이제 피서객들, 우리 울산 시민들도 그 그물 흐르당기기에 동참을 했어요. 막 멸치 같은 거는 막 나눠주고 구한 어떤 인심이 있었던 훈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진하는 2014년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을 유치한 후 해양 스포츠 성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예전만 해도 기업체들이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던 곳이었습니다. 진하 해수욕장이 지금 끝에서 끝까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네.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거의 대부분이 쫙 기업체 하계 휴양소가 다 텐트로 쳐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휴양지 풍경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기업 풍경이 어땠냐면 네. 단순한 텐트가 아니고 네. 저 지금 몽골 텐트보다 훨씬 더 크게 네. 웅장하게 천막을 쳐놓고 각 회사마다 깃발을 꼽아놓고 네.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H 회사, 뭐 네. S 회사 이런 네. 네. 전부 걸어놓고 이제 우리 아버지 다니는 직장에 저 하계 휴양소에 왔다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가족들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런 뭐 하계 휴양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럼 여러 기업들이 있었던 만큼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북적북적했고 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무실도 두고 뭐 바다 파출소도 운영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기업과 그리고 이제 관공서가 다 뭔가 여기 그렇죠. 한 여름 두 달 동안은 여기가 정말 핫플레이스였죠. 진하에 오면 이곳은 꼭 들러봐야 하는데요. 바로 명선도입니다. 작고 아름다운 이 섬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곳이 이제 진하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 유명한 명선도입니다. 명선도요? 예. 명선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선녀 명선이가 살았던 섬이라 해서 명선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섬이라는 이름에서
맨섬 맨섬하다 명선도가 됐다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신선들이 정말 경치가 좋아서 살았다고 해서 명선도라고 하고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걸어왔잖아.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동해안에서 드물게 거의 없는 모세의 기적 현장을 볼 수 있다. 이런 곳이었고 1년에 딱 한 번 음력 3월에서 4월 달에만 이렇게 바닷길이 갈라져가지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섬이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의 사람들이 이제 방파제 공사니 이런 조형물들, 인간의 구조물들이 막 들어서면서 바다의 물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사시사철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섬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7월인데 이렇게 이어진 거 보니까 이제는 섬으로고 섬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네요. 여기가 명선도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진화에서 이곳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면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저 명선교에 보면 학이 두 마리 있듯이 이 삼평뜰하고 연결되는 이곳에는 옛날에 학천지였어요. 이 서생포 외성 주변으로 해서는 풍광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쪽 관절곳은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유명한 일출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곳은 그야말로 신선이 논일만한 엄청난 곳이었죠. 한때는 바닷길이 열릴 때까지 사람의 접근은 허락하지 않았던 섬이었는데요. 지금은 언제든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신비감을 잃었어도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 이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바다도 이렇게 보이고 저 뒤에 간절곳도 있잖아요. 저 지점이 간절곳입니다. 네. 아, 사진들이 너무 이쁘게 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진 찍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출 포인트로 동해안에 제1의 포인트를 저 낙산사 쪽에 하나 치고 네. 제2의 포인트를 바로 여기 명선도로 칩니다. 아, 여기 그래도 세속가 있는군요. 그 정도로 일출 지점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해마다 12월 말이 되면 명선도의 건너편 쪽에서 네. 일출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을 세워서 기다리는 그런 아주 장관을 볼 수 있고 해안선을 따라서 전부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새벽 설날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낙산사 포인트보다 이곳을 더 즐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반도에서 제일 처음 해가 뜨는 간절곳 명선도 이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내년 맞이할 때 여기로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 와서 해를 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의 일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명선도도 이제 태양의 섬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태양의 정령이 있다, 뭐 태양이 잠든다 이런 이야기도 곳곳에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선도 옆에는 작은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덕도입니다. 이 바위섬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특별한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섬들도 혹시 이야기 혹시 가지고 있나요? 저 섬들도 다 이야기가 있고 네. 천년 넘게 전해내려오는 이덕도의 전설은 네. 오래됐고 여기 탑인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저기 이덕도인데 어떤 네. 스토리가 있나요? 울산에는 유독 그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 명선도 바닷가에도 경순왕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신라의 왕들 보면 해룡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국운이 쇠해갈 때 신라의 어떤 부흥을 꿈꾸던 경순왕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려고 했던 의지를 가졌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서 성이 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섬입니다. 그럼 저게 용의 흔적인 거군요, 지금 저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명선도와 이덕도에서 전해오는 전설들. 신비하면서도 참 재밌는데요. 보고, 듣고, 체험하기 딱 좋은 오감만족 휴양지입니다. 이곳 진화 일대가 울산 실록에 어떻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네, 진화 일대는 울산에 그 참 드물게 있는 해수욕장이거든요.
울산에는 지금 남아있는 해수욕장이 일산하고 진화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경을 가지고 있던 동해안이었는데 많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공장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간절곶 진화 이곳은 해양의 어떤 관광 컨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명선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스토리를 간직한 섬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잘 가꿔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의 해양 관광 문화의 1번지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와, 이 비경과 이 스토리가 그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는 힐링 장소가 되어줄 울산의 여름 휴가 1번지 진화해수욕장입니다.